06 더블에 적용되어 있는 코어 천공 영상입니다. 지금 코어 천공 205파일 오전에 30공 이상 뚫은 것 같아요. 분량은 상당한데 위에 이제 위에만 걷어내고 바닥 부분은 발파를 한다고 합니다. 근처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한데 크루아로 작업을 하다가 브레카를 하도 같이 때리니까는 저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코아로 지금 민원을 해결을 하는데 지금 이 물량 이 바닥 4m 더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전체를 다 코아로 한다 하면은 너무 시간도 그렇고 비용 문제도 사실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예, 한 달이 걸리든 허가를 내서 발파를 한다고 하네요. 성공하고 이따가 또 절개된 모습도 영상으로 또 찍어 올리겠습니다. 현재 시각 3시 30분 오늘 하루 천공 아까 50공 오전에 한 30공 이상 하고 오후에 다 해서 50공 했습니다. 천공 50공 하고 절개하고 여기서 장비 이제 리퍼 장비로 절개하면서 긁어내고 내일 오전에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이제 천공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데까지 하루 일과입니다. 하루 50공 하고 천공만 봤을 때 50공이면 그래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천공하고 50공 전부 다 절개해서 리퍼 장비로 다 제끼고 정리하는 데까지 사실 50공이면은 적은 양, 적은 공수는 아니죠. 예. 안반이 그래 강한 건 아니고, 강한 건 아닌데, 유압적으로 벌려보니까는 질기네요. 아, 이게, 천공은 그나마 잘 되는데, 질겨. 크루아로 안 된 이유가 있었어요. 크루아 하람봉은 이제 간격이, 피스톤 나오는 간격이 좁아 놓으니까, 계속 브레카를, 2차 브레카를 때렸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자, 무서운 무진동 코아 드릴이 들어왔죠. 자,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천공을 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수도가 없어서 물차가 올라왔어요. 물차가 올라와서 이제 여기 안반 전부 다 물청소 한번 해주고 한다고 물을 다 써버렸어. 지금 천공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. 오늘 작업 마무리하고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.